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서 중개사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서 좋은 집 부동산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 한명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대표님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떤가요? 거의 꽁꽁 얼었죠, 날씨처럼. 네. 실제 중개되는 뭐 거래 건수는 좀 있나요? 매매건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고요. 요즘에는 전세나 월세가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전세도 매매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전세도 거의 없고 그나마 월세 물건만 간혹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쪽 아파트 거래 가격은 얼마 정도 했어요? 한 32평 기준으로 한다면요? 32평 기준으로 제가 갈산동의 팬더 한국 동화 아파트 앞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5억 5천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그냥 거래되진 않지만 4억 초반대 거의 나오고 있어요. 32평 기준이에요. 네. 그럼 32평 기준 전세 매물은 얼마에 나오나요? 원래 전세 매물이 3억 5천 정도 했고 초에도 그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5월달까지는. 근데 지금은 3억짜리하고 2억 8천짜리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전세 매물도 내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전세하고 매매가 워낙 급격하게 내리다 보니까 1억에서 1억 5천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가 이제 최고가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그 가격엔 절대 안 들어오니까 이제 내리고 해도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2억 8천 선이에요. 32평도. 네. 그러면 월세는 얼마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월세는 얼마 전에 3,100만 원에 32평이 거래됐습니다. 그 정도. 3,100만 원, 그게 32평 기준이죠? 네네. 그럼 다른 데에 비해서 월세가 비싼 편인가요? 비싼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여기 제가 있는 아파트 이쪽으로는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꽤 세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7호선 굴포천역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37평 같은 경우는 3천에 140, 3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월세는 꾸준히 나오는 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있어요. 전세가 안 되는 거지. 아니 30평에 3천에 100만 원 정도면 셀러리맨들이 100만 원 그 월세 내고 뭐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3천에 100 하면 좀 세긴 하죠. 세긴 한데 지금 대출 이자가 보통 전세도 대출을 해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2, 3억을 하면 7%대까지 나오거든요. 6%, 7%대 나오면 70만 원이라고 쳐도 벌써 21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이 시기에 월세로 잠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집을 사거나 그 다음에 전세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부동산 시장이 이 시기에도 전세가가 받쳐줘서 매매가가 급하게 다운이 안 됐는데 이 금리도 금리지만 지금 2+2가 생겼잖아요. 계약갱신권이나 뭐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옮기려고 했던 사람이 옮기지를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왜냐면 5%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5%가 아니라 그 주인이 달란 만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2년을 더 갱신하면 그냥 5%만 올려주고 있을 수 있으니까 굳이 이동을 안 하는 거고 금리도 너무 높으니까 굳이 이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께서 여기서 영업하시는 부동산 근처에 아파트는 만약에 그 매매를 할 때 구입하는 사람한테 대출을 은행에서 얼마 정도 해줘요? 보통 저희가 조정지역이 이제 이번에 풀렸어요. 11월 달에 조정지역이 풀렸기 때문에 그 전에는 조정지역이면 2주택, 3주택자 대출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돼요. 그래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까지 가능하고요.
보통 LTV라고 비율이 70%까지 가능하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살려고 하면 60%를 생각하시면 돼요. 집값의 60% 정도 생각하시고 대출을 그 정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되는데 요즘 대출이 말이 그렇지 60%를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를 일반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은 절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혀 거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부평구 갈산동 32평 기준으로 하면 매매가 대비 대출이 얼마 정도 나와요? 4억 정도 한다 하면 한 3억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억 정도만 내 돈이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지만 이 3억이 6%, 7%라고 해도 이제 저희가 이제 원금이 가치가 아파지잖아요. 그럼 7, 8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 8에 24. 그러면 240을 어찌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동이 없는 거죠. 사실 뭐 240만 원 정도 원리금 상환하면 월급쟁이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죠? 거의 뭐 생활비가 없다고 봐야죠. 네. 그죠? 그럼 전세 매물로 넘어가서요. 전세는 얼마까지 대출이 나와요? 여기 부평구 갈산동 기준에 했을 때. 네, 전세도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80%, 70% 그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60% 잡으시고, 나머지를 준비하셔야지, 아예 70%, 80%를 잡고 준비를 하시면, 그 돈 갚지 못해서 좀 대출이 난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전세는 나가기는 하는데, 보통은 34살까지 하는 그 버팀목이나 아니면 중기청에서 하는 뭐 100% 뭐 이런 게 좀 많거든요. 그거 아니면 LH. 그것만 조금 나가다 보니까 전세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죠. 전세 대출 받아도 이자 내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월세 위주로 재편되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것 같긴 해요. 앞으로 네. 금리가 5%대 이하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 한 얼마 전에도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75가 나와요. 네. 3.75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준에서 올렸기 때문에 한은도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4%대 나오면 우리 일반인은 플러스 3% 해서 거의 7%대나 8%대까지 가능하다고 그것도 1금융권에서 그렇게 대출을 실행하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높죠 많이. 네. 그럼 요 근래 대표님께서는 부동산 물건을 좀 중개하신 건이 있습니까? 아우 거의 없어요. 근데 저번 달에 버팀목으로 한 3건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은 거의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원래는 12월이나 1월, 2월이 아이들이 신학기 되면 이동이 많아요. 네네. 그랬는데 지금 그냥 빙하기가 아니라 거의 얼어붙었어요. 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었다면 중개사들끼리도 경쟁이 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한 6월, 7월부터 터졌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가. 그래서 물건이 하나 나오면 정말 조금 치열하고 막 약간의 이간질도 생기기도 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싸고 좋은 건 빼야 되니까 상도덕을 안 지키는 경우가 가끔 생기더라고요. 네. 뭐 최근에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소개 해 주시죠.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이 좀 많이 버팀목을 하다 보니까 이 버팀목에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대출 받게 하느라고 은행을 한 5번, 6번 갔어요. 대출이 쉽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대출 쉽지도 않지만 금리까지 높아버리다 보니까 뭐 따로 뭐 에피소드는 없는데 요즘에 은행 일이 좀 더 심각하게 서류가 많아졌다. 뭐 그 정도. 요즘에 에피소드는 많이 안 하니까 많이 없어요. 그렇다면 주변에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폐업하는 곳이 많나요? 제가 아는 분도 한 두 분 정도 했고요. 그리고 내놓는 데가 많아졌어요. 근데 이 부동산은 약간 암암리에 내놓는 게 이게 소문이 나면 좀 그러니까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살짝 내놓기도 해요. 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물을 내놓는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컬하네요. 그래서
중간에서 하시는 분들이 다 어디든지 있죠. 네. 그래도 부동산 중개사를 해보시니까 또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초기에 좋은 점이 참 많았어요. 네. 늘 얽매여서 일하는 일을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까지 하는 일을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제 스케줄에 맞춰서 잠깐 내일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아이가 있으신 분은 아이 일도 봐줄 수 있고 집안일 될 소사도 살짝 챙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네. 일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으면 또 나쁜 점도 있잖아요. 또 어려운 점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어려운 점은 지금 시기가 그래서 우리는 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요즘 인건비는 아예 제껴두고 이 돌아가는 가게세, 부동산 실비 이런 것도 잘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 이 고생을 해서 이걸 왜 딸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창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아예 지금 작년에 31%인가가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접수 대비. 네. 그러면 그게 되게 센 네. 거거든요. 네. 경쟁률이. 그럼 네. 얼마나 공부를 하셨겠어요. 네. 그런데 주위에 물어보면 지금 차린다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냥 실무교육 같은 거 기본적인 교육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얘기 나왔으니까 이왕 공인중개사를 창업하시려는 분들한테 뼈에 사무칠 정도의 조언이 될 만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아야 한다 하면 당분간 하지 마세요. 이거를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생활비도 나오고 또 운영비도 나와야 이게 저축도 하잖아요. 네. 아파트는 매매권이 좀 많아야 돈벌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매매가 다 죽었잖아요. 그게 이게 지금 한 2, 3년은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시려면 정말 내가 2년 동안 먹고 살 게 있다라고 하시면 시작하셔도 되는데 나의 진짜 커리큘럼이 너무 높아. 막 아는 사람도 많고 막 빌딩도 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시면 잠깐 참으시고 좀 더 공부를 좀 하시고 다른 쪽으로 눈을 좀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